Nice game to eat.딜레이 된 거 아시죠? 오늘 옷이 좀 다르신데요? 많이 다르게 입었으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예요? 왜 그러시죠? 그냥 뭐 가볍게 한잔 할까 해서. 가볍게? 네, 가볍게. 왜요? 나의 자신감의 비밀. 그냥 같이 붐스타일. 써줄 수 있다.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붐스타일 롤바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창피해지는데요. 제 거 나왔을 때보다 얼굴이 두 개 평가해 보자면은 이현우 편과 남궁강진 편. 아, 이현우 편은 그래도 네 손이 오그라든 정도였다면 이게 야 남궁강진 편은 이거 피질 못하겠어 손가락을. 네네, 여러분 이제 나이스 게임 TV 이제 붐스타일 관문이 앞으로 계속해서 열릴 네.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잠시 쉬는 동안 저는 이제 또 멘탈 정화하고 왔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사료도 혹시 충전하셨나요? 사료 있습니다 아직. 사료 아직 충전 있습니다. 이 정도 사료면은 오늘 방송은 아까 말했던 거죠. 오늘 목표는 이번에 깔끔하게 딱 승급하고 그 다음에 즐겜 상영이 즐겜 상영이 즐겜만 나도 정말 안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손발이 오글거리지만은 뭔가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 이건 모델의 문제지 옷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드는 바로 우리 후연해주시는 바로 그 붐스타일 오늘 할인 상품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뿅 SKT 홈페이지에서 붐스타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붐스타일 여기도 붐스타일 저기도 붐스타일 그리고 할인 상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번 롤바타 방송 때 오늘의 상품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테이큰 단가라 긴팔티 네이비. 뭔가 발음이 좀 네. 어렵다. 마치 테티서처럼 테단긴입니다. 오늘 준비된 이게 바로 그 우리 이현우 님께서 열연해 주셨던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시네요. 단가라 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간절기에 딱인 태단기. 네. 초이스 센서블 바이 맨즈 아이템. 무슨 뜻이죠? 굉장히 맛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라 자체가 스트라이프가 좌우로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선이 양옆으로 분산이 돼서 이거 팁인데 키가 작은 분은 단가라를 통해서 키가 커 보일 수가 있어요. 착시 효과가. 대신에 살찜이 있으신 분은 이게 더 뚱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이 좀 몸이 왜소하고 키가 작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가라 티를 입으시는 게 저 같은 사람. 네, 굉장히 도움입니다. 당구는 이거 입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야. 키 작고 평범해도 멋있으시지만 당구처럼 키가 개 작으면 그건 안 돼요. 아 개 작으면. 네. 아. 평범하지도 않고. 네네 그렇죠. 아 이렇게. 멋있어요. 그럼요. 전문 모델이시니까. 네, 이렇게 단가라 티 하나에 클러치백 하나 그리고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스니커즈 이렇게 딱 하나 신어주면은 굉장히 네. 간편한 차림인데도 멋스럽네요. 가을 멋쟁이. 아 그럼. 가을 멋쟁이. 딴 거 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치렁치렁 하는 거보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날씨가 좀 더 추워진다 하면은 밖에다가 이제 난방 같은 거 하나 그렇죠. 셔츠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해주시거나 거쳐주면은.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스웨터 같은 거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딱 또 걸쳐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여자 후배들이 그냥 오빠 밥 사줄 때요 그냥
돈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유, 쓸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 저는 근데 쓰고 싶어도 사달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못 사줬죠. 아 그러니까 붐 스타일과 함께라면 아 그럼요 얼마든지. 배 PD가 끝나고 한잔 하실래요 한다면. 아 그건 조금 이 시간에 랭겜 해야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피로도도 네 서진을 어, 해야죠. 이렇게 멋있게. 야. 아 선글라스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것도 굉장히 예쁘고. 붐 스타일은 키 작고 평범해도 멋져질 수 있다는 당신의 스타일링 멘토입니다. 뭐 그 낙겜 광고 내용들이 오글거리긴 하지만은 어? 낙겜이 그래도 의외로 인물들이 괜찮네라고 하시는 게 인물빨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붐스타일의 그렇죠. 의류 붐스타일빨 그렇죠 이라는 거. 그리고 단가라 반팔티는 이제 티셔츠답게 여러분 부담없이 구매해서 편하게 또 색깔별로 입어보시라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얼마죠? 12,000원밖에 안 되는 12,000원밖에 12,000원 네. 12,000원 12,000원이면 환사가 뭐 뭐를 얼마 뭘 먹을 수 있니?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아, 요새는 치킨 한 마리도 못 먹어요. 12,000원 가지고. 그렇죠. 못 먹죠. 근데 단가라 티셔츠를 입으세요. 이걸 입고 야. 치킨 가게 여사장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그러면 평생 치킨이 공짜예요. 정말요? 그 집 아저씨한테 걸리기 전까지. 아. 그럼요. 불륜 아니 불륜이라뇨. 그냥 그냥 사 주는 거지. 너무 멋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품사이가 함께라면. 네. 남는 장사네요. 네.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가 됐고 뭐 다른 모델 컷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번 H군입니다 또 다시. 아, H군. 아 셀카. 아 나 오늘 오빠 좀 봤는데. 야. 딱 이거죠. 키가 절대 크지 않아요. 네. 그럼요. 키가 절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낌 있게 나온다는 거. 이야, 이건 뭐 가을 남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치킨 가게 여사장이 안 넘어오겠어요? 단돈 12,000원이면. 그렇죠. 단돈 12,000원. 아 스카파 이렇게. 아 걸쳐줘도. 아까 빗돌이 말했죠. 네. 아, 아 멋있죠. 아, 딱 이 느낌이구나. 색깔도 이렇게. 이건 약간 더 어려 보이고 좀 확 튀는 색깔. 이건 딱 캠퍼스 이렇게 입고. 그렇죠. 학생 느낌. 그렇죠. 어머 오빠 제대하셨어요? 했지. 와 복학하고 싶네. 걔네 생각 안 하니? 아. 복학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품사일 옷을 입고. 아 교정을 한번. 아 캠퍼스를. 네. 아 그렇죠. 오늘 태단긴. 태단긴. 테이큰 단가라 긴팔티. 누구나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 저희가 이렇게 할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빠빠빠를 패러디하신 것 같은데. 어, 아 벌써 느낌 오죠? 우리 붐스타일 모델들이요. 아 실제 모델 실제 모델. 와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 밑에 유튜브 광고로 붐스타일 광고가 뜨고 있어. 이건 랜덤이거든요. 이거 랜덤이거든요. 와. 야 붐스타일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코드가 우리랑 비슷해? 딱 맞네요. 아 이 어색함. 잘 봐 안무 반대로 틀리는 사람. 저 검은색 검은색 제일 왼쪽에 검은색 안무 막 틀려.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 네. 다 같이 먹고 살기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열심히 사시고 기왕 열심히 사는 거 좋은 옷 입고 붐스타일 딱 입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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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붐스타일 수준이 라이스케일 TV랑 진짜 딱 맞네. 와 내용 보소. 아 지금 친해지고 싶은데 이 모델들? 매치업 한번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야. 아 뮤비 내용이랑 퀄리티랑 이런 게 우리 거리공원에서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를 게 뭐야. 비슷한데요? 아 갑자기 친근감이 확 드네요 여러분. 몸 스타일에 뮤소는 뭐야. 뮤지 없어요. 뮤지 없어요. 어 네, 스토리도 있어요. 아아 아, 이철민 딱 갔어요. 아 저분이 대표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정말요? 예.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아
아 되게 차 좋아요. 차를 좋네요. 뒷부분은 연습이 좀 덜 됐어. 아 이거 뭐죠 이거? Go! 여기 무슨 부분일까? 뭐 한강 눈치 같은데. 저 흰색 빵도 지금 내가 봤을 땐 사무실에다가 흰색 전지 붙인 것 같은데 그냥? 네. 어, 시민들이 막 도망가요. 호응해 주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나이스게임 TV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짠하네요. 야. 예, 끝났다. 크레용 붐에 빠빠빠였습니다. 아, 고생하셨네요. 시민분들이 네. 여러분 이 재밌는 영상은 붐사이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렇습니다. 보실 수 있으니까는 직접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붐사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영상 스틸 눌러보시면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왜 저희한테 협찬했는지 좀 알죠. 아 그럼요. 나이스 게임 팀 딱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코드예요. 아 노인정까지 가. 처음 못 썼나요? 아 노인정 노비드민이거든요. 처음 못 쓴. 아 그럼요. 아 그럼 구매했으면 인정해야지. 그렇지. 노인정 노비드. 자 이렇게 해서 붐스타일 홈페이지에 있는 제가 광고 영상까지 보여드렸고 게임. 아 일단은 잠시만요. 초대 좀 받고 알탭 좀 해주세요. 초대 좀 받고 서치 되는 동안에. 서치 바로 돌려주시고요. 네. 또 이벤트 하나, 이거는 그냥 제가 즉석 이벤트.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에 저희가 붐스타일 구매 인증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있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롤바타 방송을 붐스타일과 함께 많이 한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스 게임 TV 커뮤니티에 붐스타일 구매 인증 게시판 들어가셔서 구매 인증 하시면은 어떤 혜택들인지 여기 공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오늘 방송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 구매하고 바로 구매 인증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하시는 분 제가 세 분 뽑아서 아프리카 키표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거 따로 드리고 이거 제가 그냥 오~ 그냥 바로 뭐 사전에 준비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펜 하세요, 펜 진행하세요. 아, 예. 오늘 안에 구매하고 인증하신 분 계시면 제가 세 분 뽑아서 아프리카 키표 따로 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따로 이거는 자 그러면은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펜을 뭘 할까요? 자크? 시간이 없네. 오우 큰일 날 뻔했어요. 어 뱀픽이 솔랭할 때 뱀픽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팁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원래는? 저는 제가 안 하는 정글러를 밴을 해요. 제가 1픽 걸리면 리신 자르반 같은 괜찮은 밴이에요 그런 거? 네. 그 주문을 외워야죠. 아 맞다 그럼요. 주문을 외워야죠. 해도 기자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붐스타일. 아 좋아요. 아, 이번에 따라하는 친구가 있을 것인가? 랭가벤을 해달라는데 랭가벤이 괜찮을까요? 랭가 버그 때문에 꿀빠는 분이 몇 분 있어가지고 벤하는 거 괜찮아요. 어? 랭가 맨날 하니까 다치했어. 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 맞네. 그니까 딱 맞네요. 네네.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있는 낱개몬리원은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이걸 보고 있겠지만은 방송 게임이 시작하면 딴 방으로 넘어가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곳 그 네네. 아 네. 언급을 안 하는 걸로. 네. 자 다시 됐습니다. 다시 바로 그냥 팬픽 보면서 팬픽도 같이 해보죠. 이번에도 퍼플 LTE룬 따로 안 만들었고요. 그냥 룬 세팅은 원래 사용하던 걸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조종을 하려고 하니까는 오히려 더 꼬이는 게 있어서
아, 또 쉐니비니까 9,000원 킬러 해야지. 쉐니 벤 나온 상황에서 어떤 걸 차크 벤 하세요 그냥. 차크요. 네. 네, 무난하게. 일단 정치에 성공했어. 1호픽 정글 서포트 듀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 나머지 세 분이 어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되지 이러면서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아, 나 원딜인가 미든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 1픽이 서포트를 했을 때 오는 그 훈훈함이라는 게 그렇죠. 딱 이런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포지션이 뭔가 잘 분배 예쁘게 분배되는. 가장 좋아할 사람은 이제 역시나 5픽이겠죠. 그렇죠. 벤 딱히 할 거 없으시면은 네. 픽업에 어차피 못하는 리신 같은 거. 어, 아 공격형 감사하죠. 정글러. 네. 너무 싫어요. 그렇죠. 나도 싫다. 픽업에어는 왜 자르반을 안 하시나요? 기착을 못 맞춥니다. 아, 그 맞추기신 걸? 세주안이라고 뭘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아이고. 이상하게 창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아, 아 스킬 순서가 분명히 일을 먼저 썼는데 창이 먼저 나가고 깃발이 꽂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 자르반도? 아, 자르반도 벤 그냥. 오케이 좋아. 아, 감사합니다. 다 죽여버려 그냥 정글러. 아, 이거는 뭐 정글러를 위한 벤이네요. 깔끔하게 이기고 그렇죠. 즐겜 한번 가야죠. 아, 즐겜이 즐겜 가야죠. 이번에 정글러 뭐 할래요? 제발 세주안이 하지 마. 세주안이요? 미쳐버릴 것 같아. 정말? 아, 정말? 세주안이 배날 걸 그랬나? 아니 아까 안 골라주면 되죠. 아 그렇지. 아 세주안이 말고 아 누누 어떻습니까? 누누 쉽지 않을 텐데. 아 근데 이게 보시는 분들은 답답하셨겠지만 다른 어떤 정글러를 할 줄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탑이 그러니까 그게 더 신기해. 여태 뭐 했냐고. 여태 세주안이를 해서 올라왔어요. 탑이 신지드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세주안이 KDA가 5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랭게임에서 볼리베어 어때? 볼리베어. 볼리베어도 괜찮죠. 볼리베어로 갑시다. 볼리베어로 하겠습니다. 아 좋아. 더블 뒤집기. 이거 상대 조합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되나요? 아 그냥 호떡이지. 호떡이지 호떡. 아, 아 호떡이지. 그렇죠. 신지드 3피 100일 없네요. 어떤 조합이라든가 카운터 픽을 보고 픽벤을 진행하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세주 KDA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게임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럼 Q를 들어가질 않아요. 네. Q를 뒤로만 써요. Q는 도주기 아니었네. 50? 신지드한테? 50? 별로 좋은 픽은 아니잖아요. 정신 나간 거죠. 셀프 카운터. 그쵸, 그쵸. 거의 샤코! 샤코! 오 노! 레네게 샤코 좋아요. 샤코 어, 샤코? 실버에서 어, 샤코 이거 지금 빨리 채팅하세요. 인베 가자고. 어 지금 시작하자마자 벌써요? 인베 가자고. 저쪽 어. 픽이 두 개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보고 판단하신 거죠? 샤코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가면 돼요. 가서 아~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박스만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인베 되게 세요 조합이. 그럼요. 투표 안 하고 탈론 날 건가 보네. 개인적으로 투패보다는 탈론이 나을 것 같아요. 레오나 픽해주시고 레오나 새벽이 밝았습니다. 락인 박지 말고 아 락인 박지 말고 빨리 채팅으로 네. 현우 형이 1픽이니까는 네. 시작한 로딩 끝나고 바로 제가 찍는 대로 뛰어달라고 아 얘기해주시고 그동안 이제 특성 제대로 찍고 아 특성 맞다 이제 이거는 버리고 네 본인이 쓰던 걸로 찍으세요 그냥 네 저는 항상 0, 21, 9를 웬만하면 찍습니다. 네 전체라고 보는 효율은 별로고 네. 포탑 데미지 감소를 하나 찍으세요. 포탑 데미지 감소가 이건가요? 네. 오 이거요? 네. 그럼 뭘 빼야 되지? 불구를 차라리 빼고 저 그 치명타 피해 감소 특성은 네. 어떻습니까? 상대가 그 크리 관련 챔프 샤코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원래 네. 괜찮아요. 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예를 들어서 이 원딜 이즈라든가 네. 이런 애들 상대를 할 때는 안 찍는 경우도 많고요. 수업을 해야죠. 아 수업 신청하세요. 네 했습니다. 공격 역시나... 속도 역시 블루베어니까 공속의 이속 네. 빠른 이속으로 또다시 네. 방황하겠다. 네. 아 네네
빨리 라인 커버를 가겠다. 어차피 방황할 거면 좀 조금 더 빠른 스텝으로 방황을. 아 그러네. 그럼 좀 덜 방황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괜찮네. 좋죠. 자, 일단 인베가 핵심이니까요. 어 샤코가 저 말을 들었어요. 이거 좀 죽는 거죠. 샤코 1렙에 박스 찍었다 잘못 물리면 죽어요. 이거. 오~ 무조건 블루로 뛰세요. 그리고 이거. 블루로. 무조건 블루로. 시작하자마자 블루핑 막 찍으세요. 네. 상대가 블루 사이드인데 블루 시작을 하나요? 네? 아 샤코가 블루에서 시작을 하나요 항상? 아 레드 아, 레드. 아 우리 또 퍼플이구나. 네. 레드죠? 아까가 그렇죠? 퍼플이어서 네. 이번엔 블루로 블루라고 착각했어요. 연속 두 번 퍼플 걸린 적. NLB가 아니니까요. 아 그니까. 아, 그렇죠. 대회 중계가 아니고 게임도 그렇고 매치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치업도 아니고 NLB도 민망해. 그러니까 대회가 아닌데 깜빡했네. 아 근데 뭐 매치업 이번 주 매치업 수준이 이번 경기 수준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아, 네네. 아, 차라리 이게 나은 부분도 있고 좀. 아 블라디님 백도 그, 하시고. 그러니까 백도 했잖아 어쨌든. 그렇죠. 백도라도 했잖아. 바루스님 말뚝 딜로 네. 퍼드라 길하시고. 아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탈론 이런 게 원래 극과 극이잖아요. 진짜 잘하는 친구든가 아니면 진짜 완전 꼴피. 모니터 편하게 두시고. 네, 모니터 이고요. 네, 긴장하시고 지금. 아 예. 바로 인베 뜁니다. 네, 탈론님이 로딩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아 이거 깨알 팀인데. 네. 네. 이런 인베 준비할 때도 로딩 퍼센트 보세요. 누구 컴이 느린가. 아. 그리고 얘는 로딩이 같이 끝나도 아이템 사는 게 자연스럽게 아,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인베에 센 중요한 챔프들이 예를 들어서 로딩이 느린 편이다. 그럼 인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오. 인베 가서 이길 확률이. 이런 것도 깨알 팁. 아, 꿀팁인데요. 꿀팁인데. 탈론이 더 느리네요. 그러네요. 가장 느리네요. 안 괜찮습니다. 아, 힘내라고 사료 미리 먹고. 어 사료. 아 사료. 특별히. 아, 특별히. 감사합니다. 아, 예. 두 개. 어우 두 개씩이나. 붐스타일. 아, 붐스타일. 템 사고. 빠르게. 템 사고. 빠르게. 레드핑. 어우 좀 늦었네요. 괜찮아. 레드핑 아. 찍으면서. 막 찍으세요. 막 찍으세요. 어 달리면서 찍어야죠. 달리면서 찍어야죠. 안 눌러놨어. 아 미안해요. 오케이. 주문 한번 외우고 갈까요? 기자꺼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붐스타일 좋아. 아 이거 또 이겼어. 네. 먹는 과자는 조청유과입니다.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거리로. 아, 어, 그 아래 부시까지 바로 들어가요. 오케이. 정 레드 쪽 부시까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나요? 오, 오. 저거 그냥 전멸 큐로 넘 아래로 돌아 아래 돌아가요. 아래 돌아가요. 저 박스 여기로 뜨고. 어 박스를 건드렸어.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탈론이 없어요. 가나요 여기? 가나요? 와드 와드 네. 와드 1분 와드? 네. 네. 빠지고 빠지고 이쪽에 있는 거기까지 와드는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와드 박아요. 거기다가 37 남았습니다. 와드만 받고 빠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오케이. 블루쪽 오케이. 블루쪽 핑 찍으세요. 이쪽이요? 네. 갈 때 있는데 좀 조심해서 같이 가고. 네. 어 탈로님이 어 딱히 렉이 있으시다고. 아 그러네. 지금 오신 건가? 이지가 이제 한번 긁어주겠죠 보시죠. 아 들어가세요. 그 저기서만 바로 큐 찍는 거예요? 네. 미니언들이 여기로 들어가죠? 들어가나요? 여기? 들어가요. 아래 쭉? 들어가. 아래 들어가요. 탈로 기다렸다가. 아니 들어가 그냥 그래. 들어가. 쭉. 어 이쪽으로 오는데? 어 레드 카운터네. 저 죽여 오는 거. 오오 죽여, 죽여, 죽여.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아 이지가 먼저 때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래서 기다. 괜찮아 잡았네 이거는. 플래시네. 아 이거 쓸 필요도 없네. 오케이. 레드 달려, 레드 달려. 상대 레오나만 가지고 이즈는 빠지게 하고. 우리 레드죠. 이즈는 집 가라고 채팅 좀 해주세요. 아 봇 가라고. 오. 이것 봐요. 먹었네. 아~ 못 쫓아가, 쫓아가. 이래 못 찍어 이거. 제 전멸 없어 무조건 잡아. 쫓아가. 오케이. 큐 찍고 달려. 오케이. 1렙에 박스전에 샤코 약점이 이거예요. 아~ 전멸이 없어. 샤코 망했어요. 이러면 망했지. 아. 오케이. 신지드가 킬. 블루 때요. 블루 때요. 블루로 때요. 적 블루로. 아니 적 블루로. 아, 이러면 느린데 좀. 어. 그냥 그거 가자. 네. 레드 마무리하고 우리 블루 가자. 네. 저는 이제 레드 뺐으니까 템을 사가지고 갈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면 그냥 바로 갈까요? 이즈 상황 보고. 이즈가 CS나 베인이 6개. 어이 너무.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야겠다.
아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블루로 뛰는 거죠 일단? 네 블루 먹어요. 네. 블루 먹고 네. 봇을 무조건 봐줘야 돼. 봇에서 킬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봐줘야 돼. 왜냐면 이즈리얼 지금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아 또 이득을 본 만큼 이즈리얼이 힘들어졌네. 그리고 신지드가 지금은 밀리는 것 같아도 네. 어차피 집 한 번 갔다 오면은 신지드가 지금 킬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완전히 압도할 수 있어요. 레오나 지금 서포트 안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거 차코랑 같이 막 정신 나가서 카정 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희 쪽 블루 방어. 차코가 아 퀴즈부터 그 정글 너무 힘들다. 먹고. 아 패시브가 빠져버렸어. 한참 괜찮아. 아 우리 차코 레드 쪽. 레드 네. 쪽. 커핑 한번. 블루 먹었는지 보고. 아이고. 차코는 레드 너무, 너무 많이 맞았다. 늑대 먹어요. 네. 일단 정글. 아이고. 샤코가 어딘가를 찌를 것 같은데. 샤코 블루 먹고 있어요 지금. 탑은 갈 필요 없어요. 신지드 집 가면 어차피 라인 밀리고 집 갔다 맞아. 오면 괜찮아요 그거는. 유령 먹고. 유령으로. 네, 그냥 정글 돌면 돼 지금 평안하게. 오, 제일 좋은 상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샤코가 블루 먹고 아마 미드 뛸 거예요 병 넘어가지고. 네. 그것만 봐주면 돼 이제. 미드 뛰잖아요 어? 오빠. 이거 따라가 줘야 돼. 따라가. 정글 먹던 거 멈추고 바로 가. 오, 아 멈추고. 글로 가면 안 되지. 아, 예, 거기서 되기 연동해서 되기. 고. 넘겨요 샤코. 좋은데? 더블. 더블 그렇지. 오, 어. 좋아. 빼지 빼지. 이거. 오케이 이제 유령 네, 먹고 유령 다시. 맞았어. 네. 아 좋아. 샤코 망했어요. 그럼. 완전히 망했어. 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 어. 바텀은 우리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골렘 먹고. 미드 커버는? 미드 커버 해줘. 그죠. 미드. 아 진정해. 아, 예. 아 또 라인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 아까 점화를 맞았나 탈론이? 제가 봤을 땐 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아리가 아, 아리도 점화가 있기 때문에. 빼요. 오케이. 어 베인이 CS를 그래도 빼리니까 그런 거 먹지 말고. 먹지 말라고 줘. 들어가죠 이제. 그만 먹어. 늑대 먹고. 아 늑대 먹고. 아. 어차피 집 갔다 오면 버프. 자꾸 바텀이야. 어차피 집 갔다 오면은 라인 갱 가기 전에 버프는 거의 빠진다고 봐야 되고. 이럴 때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먹고 빠지는 게 나아요. 다시 온다. 유령 먹어요. 보스는 어차피 잘 버티니까. 오.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샤코가 막 급한 게 보여 눈에. 헤매잖아. 마음이 급해 지금. 그렇지. 방황하고 있지. 유령 강타 써서 먹고. 네. 샤코가 미드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유령 먹으러 간 거야. 이거 왠지 꼬시는 거. 꼬시는 냄새가 나는데 소나가 뒤에 있어서 내가 물어라 하고. 어 이거 살릴 수 있을까? 못 살릴 수 있어. 그냥 먹어 맞아 먹어. 그냥 맞아 먹어야겠네. 집 갔다 오는 미드 먹어요 또. 아 미드 먹어요? 아 좋아. 아 분위기 좋아요. 그래도 분위기 좋습니다. 아리가 6이잖아요 네. 탈론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제 미드 위주로 봐줘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 탑을 안 보는 이유는 뭔가요? 뭐라고? 탑이요. 안 죽어요 신지드. 2킬 먹고 시작했잖아요. 쟤 지금 루비랑 사파이어 다 나왔을걸 첫기한테? 왜 맞아가지고 방출에만 몸뽕이 있는데요? 신지드? 빼요 이제 사파이어에? 근데 레넥스는 CS는 지고 있어요. 오 딜봐 정령석? 여기서 이제 아예 더 승기 굳힐 때는 원래 네. 모빌 먼저 가기도 하는데 네. 그러지 말고 신발에 네. 그 다음에 저거 루비 수정. 루비 수정 핑화 하나. 오케이. 탈론이 내려온다는데 여기 가는데. 루비 수정 어찌 라인이나 잘 먹어야지 지금은. 와드가 있어요 여기. 7분 타이밍이라 우리 레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거든요. 늑대 먹어요 왜 미드를 가. 아 늑대 먹어. 아 이거 채팅을 해야 되는데. 어 샤코 여기. 어 핑화를 딱 박았어. 잘하고 있어요.
아리 보조심. 아리. 아리 보. 미도 왔다. 왔네요. 미도 왔네요. 미도 왔네요. 맞아 먹어요. 왜 내가 공포에 걸리지? 내려가 쭉. 아 레드 먹고 난 거야? 아 정레드 쪽으로 내려가. 아 정레드 쪽으로. 가서. 네. 아까 그 핑화 박던 위치 있죠. 거기다 핑 한번 박아요. 부시에다가. 부시 거기 말 끝쪽에다가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오케이. 저거 기다려. 샤 어디? 샤코 저, 레드 미드 잠깐만 갈까? 기다려. 나도 갈까요? 고. 나도 갈까? 미드. 아니 아니. 아니 아 못 뒤집어. 됐어. 샤코가 지금 탈론이 궁 써서. 네. 딜이 안 나. 레드 먹어요 이제. 오케이. 보샤코. 보샤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궁 치고 레드 먹어. 안 죽어. 아 충분하네. 샤코 템이 어떻게 나왔지? 발장. 발장에 신발 하나. 레드 이렇게 먹고. 샤코가 한 번 더 내려올까? 먼저 써도 되겠다. 레넥톤 CS 한번 체크하고. 아 적중 있어서. 레넥톤이 47개, 신지드가 40개. 신지드가 신내느라고 좀 제대로 못 먹었네. 탈론이 블루 좀 달라고 채팅을 하시네요. 바로 블루 가면 돼요. 컨피 보면 블루 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블루로 뛰어. 네, 블루 뛰고 있어. 아, 뭐 이렇게 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수 지금. 그러니까 라인을 밀어넣다가 미니언에 죽는 것들이 생겨서 그래요. 핑 한번 찍어주고. 이럴 때 좀 벽으로 붙어서 끌어주면은 탈론이 편하게 막잖아요. 어, 이런데 그냥 어. 지금 샤코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먹어. 반사 데미지 좀 빠져 그냥. 저거 먹고 먹고 빠져야지. 볼 가요 볼. 보시죠. 볼 라인 따라. 아 볼 라인 따라. 오. 대기 뒤에. 잠깐만. 레오나 레오나 6이라서 네. 제가 핑화로. 스펠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서로. 궁도 있고. 어, 이거 라인 밀리면 부시 들어가요. 그리고 소나가 네. 이 와드 박으러 나오면요 형 그거 바로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라인이 라인 이쪽으로 당겨지는데 이지가 좀 밀어야 되는데 늦은 것 같아 이게. 아 레오나 답답하니까 어우, 밀라고. 어 저거 앞에 있는 근거리 미니언 하나 죽으면은 부시 끝에 딱 붙으면 돼. 샤코 어차피 지금 혼자 소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박았다.